이제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한 번 더 에스더서를 검토하면 이제 에스더서는 우리가 끝내게 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서의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드디어 자기의 소원대로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첫 번 잔치에 왕과 하만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다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7장부터는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 밤 사이에 하만은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르드개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를 없애려고 갖가지 계교를 다 쓰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개 밑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기가 막힌 일을 밤중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왕의 부름을 받고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같이 나갔습니다. 왕이 가서 이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기분이 좋아졌을 때 왕이 다시 궁금한 자기 마음을 에스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그 마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왕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래서 왕은 소청과 요구 이 말을 두 번 쓰므로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지금 왕이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은 믿음과 용기를 다 모아서 왕 앞에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선이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무슨 뭐라고 했죠? 3절에 내 생명 내게 주시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만하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보충을 합니다. 왕이 내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왕의 말을 받아서 소청은 내 생명을 구해달라는 것이고 요구는 내 민족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나누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에스더가 첨가한 것은 만약 유대민족이 이렇게 진멸을 당하면 이것이 왕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왕의 입장에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아수에로 왕이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왕후가 죽게 되고 왕의 민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또 그것이 자기에게도 도무지 유익이 없다는 왕후의 의견을 듣자 그냥 속에 있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떠들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해놨는데 자기가 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왕후의 대답은 대단했습니다. 대적, 원수, 이 악한 하만 이랬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원래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였는지 아니면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참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롭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총명한 여자인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소청과 요구를 이야기하는데도 매우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책 없이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더의 여러 가지를 가만히 보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에 왕을 만나서 소청을 말할 수 있는데도 뒤로 미루면서 잔치 초대하고 또 두 번째 잔치 초대하고 오늘도 잔치를 초대해서 이제 정말로 보루를 터뜨리는데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터뜨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지혜 중에 하나는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민족만 살려달라고 애글복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왕에게 유익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려댔습니다. 결국 이것은 왕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왕의 마음을 더 분통이 터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몰고 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아직도 밝히지 않습니다.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이 죽게 됐다는 것만 그냥 잔뜩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왕이 좀 더 사리가 밝은 사람 같으면 너 민족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왕도 말려 들어가서 전혀 그것을 묻지를 않고 함께 이제 장구치고 북치는 이제 상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그러면 자기 민족을 대지 않았을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민족에 속했다 하면 왕이 좀 한번 깜짝 놀랄 위험도 없잖아 있으니까 왜 지금까지 숨겨온 사실이고 또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고 하니까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 긴박감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줄 알고 그저 숨기고는 내가 죽게 됐으니 왕이라고 당신 편하게 살겠느냐고 하는 식으로 매달린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상당히 여자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만사에 이 성격대로 막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지혜를 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를 써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 특별히 한 권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잠언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는 말을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잠언서를 특별히 가까이 놓고 읽는다 하는 기록을 언젠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세상 사람하고 이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수에르 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항상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있는 일이든 내가 억울한 일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지혜를 가지고 다룰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왕왕이 보면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은 그냥 예수 믿는 체면 다 벗어놓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분통을 터뜨리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것도 봤다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해. 그놈하고 뭐 싸우고 싸워봐야 불과 몇만 원 차이일 텐데 그 몇만 원에 그냥 자기 신자로서의 체면 완전히 팔아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물론 뭐 정당하게 싸워야 할 땐 싸워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짓밟히고 살아는 법은 없지만은 싸우되 다 같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지혜롭게 싸우라 그 말이요. 지혜롭게 머리 좀 쓰라 그 말입니다. 그냥 머리 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사인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데 좀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조사만 할 수 있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를 하는지, 또 정말 예수 믿는 회사에 노사분규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딘지 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을 고발할 때 면전에서 하만을 얼마나 무섭게 공격했는지 세 가지 말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이 대적, 이 원수, 이 악한 하고 이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만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보면 여자가 독하기는 독하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저 이게 이 못된 짓 한 사람 바로 이 하만이요 해도 뭐 끝장날 일인데 이 원수, 이 대적, 이 악한 하고 그저 달려드는 거 보면 참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맺혔겠어요. 또 동시에 얼마나 에스더의 마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그 하만을 볼 때마다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라고 할까요?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라고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몰아붙이고 잔인하게 그 최후를 마치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자비를 좀 베풀 수가 없었을까? 서로 왕에게 고발은 하더라도 하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어떤 좀 지혜로운 길을 좀 택할 수가 없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에스더를 비판하는 주석학자들도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구약시대에도 보면 구약성경 안에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전혀 상반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완전히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실 때는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보복을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입장에서 보복을 했지 자기가 한을 풀지 못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복한다고 하는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데 우리가 읽으면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 원수를 멸하시옵소서. 저 원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장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가 구걸하는 거린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가 막힌 저주를 하는 경우도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남자는 한 사람도 늙어 죽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고 막 그냥 저주를 퍼부어 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상에 성경 안에 이렇게 잔인한 말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적인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보복하는 자가 도구로 사용되었고 또
보복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다른 것이 개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복 행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에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보복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를 보복 수단으로 삼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놓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 이것이 신약시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더욱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직접 원수를 갚는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그러나 구약은 우리의 입장과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런 본문을 다루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적, 이 원수,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이제 하만을 고발하니까 이제 하만의 입장이 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자마자 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도 가출형이네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뒤에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왕과 하만은 이거 완전히 뭐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만은 왕의 오른편이죠.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좀 밖에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만이 이때에 왜 냉정하게 좀 자신을 갖고 왕에게 사리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못 가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시간에 왕이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뒤따라 나가서 왕에게 자초지정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미 허락하셔서 해결을 허락을 하셔서 이미 공포한 법입니다 하는 것을 좀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일단 하만이 그렇게 순식간에 목이 날아가는 이런 비극은 잠깐 멈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만의 용기와 지혜를 어둡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만이 하는 일이 절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떳떳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게 당연히 왕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이 금방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 다 할 것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신껏 밝힐 수가 있었을 터인데 너무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벌려놨기 때문에 결국 궁지에 몰리자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죽을 짓을 해도 떳떳한 일을 해놓고 떳떳한 일을 가지고 죽을 짓을 해야지 치사하고 유치한 일을 벌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만에게 한 가지 더 참 바보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왕이 나가고 나니까 누구한테 막 생명을 구걸했습니까? 에스더에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에스더에게 어떤 식으로 구걸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그 정도 앞에 뭐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손발 비비면서 발이야 못 비비었겠지만은 손을 비비면서 그저 살려달라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거기에 끝까지 앉아 있었을 리가 없죠. 그냥 에스더도 휙 하고 나가버렸겠죠. 그렇죠?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에스더가 앉아 있는 걸상으로 가서 그냥 걸상에 기대고 그저 막 너무 기가 차서 머리를 싸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만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어져 버리면 끝이 없이 어리석어져 버리고 악한 자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한번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면 세상에 곰처럼 둔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궁중의 예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왕후나 비빈들을 상대하는 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환관들밖에 없습니다. 뭐 환관이 누군지 여러분이 뭐 꼭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환관들 외에는 전혀 왕이 관계하는 여자들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왕국이나 로마 왕국의 하나의 그것은 일종의 왕궁에 있어서 철저한 금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앉았던 걸상에 하만이 지금 걸치고 지금 팔을 얹어놓고 지금 엎드렸으니 그게 꼴이 그 말이 아니죠. 그때 또 용하게 왕이 또 들어왔네요. 들어와서 그 꼴을 보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 내가 왕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만이 어리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에스더가 잔치를 두 번이나 초대하면서 하만을 꼭 다리고 오라 하고 하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뭔가 좀 깨림하게 생각을 했는데 깨림하다는 말이 맞아요 이거 무슨 말이요? 사투리인 것 같은데? 예? 꺼림지. 예, 아이고 좋아요. 예, 꺼림지. 예. 예, 마음속에 약간 좀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도가 왜 저렇게 하만에게 관심을 가지나 하고 은근히 생각을 했었는데 아 들어와 보니 또 글상에 그렇게 엎드려 있으니 그냥 정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왕의 입에서 점잖은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금방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남자 입에서 이런 말이 즉석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 자체도 그것은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뭐 앞뒤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는 말을 했으니 이것은 이제 막말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오해를 받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옛날 왕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옆에 있던 부하들이 와서 하만의 머리에 뭘 씌웠어? 뭘 씌웠다고? 얼굴을 싸더라 그랬죠. 싸더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쌌는지 아니면 뭘 보자기를 가서 쌌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자기로 싸는 것은 언제 싸는 것입니까? 사형선고할 때 싸는 것 아닙니까?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총살을 시킨다든지 할 때 머리를 쌉니다. 이것이 예의지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고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얼굴을 쌌습니다. 이건 이제 옆에 신하들이 들으니까 왕이 저 정도 말을 했다면 이건 사형감이다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난 거니까 가서 얼굴을 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꼴을 보니 이제는 누구든지 망하는 자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죠. 장사 안 되는 식당에 안 가는 것과 똑같죠. 장사 안 되는 집은 한 번이라도 더 가줘야 되는데 안 가대요 다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끝까지 되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뭡니까? 저 정도로 비참해졌으면은 동정이라도 할 만한데 왕을 모시는 다섯 명의 내시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또 요요하게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그럴 거 뭐 있어요? 아,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지금 장대를 세워놨는데 고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입니다. 약 3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하면 한 10층 높이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게 몇 미터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요? 한 14미터. 이거보다 배인데, 이게 규빗이라는 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성경에 나오는 정도, 여기서 요 끝에서 한 뼘, 요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니까 약 50cm 내지 60cm로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세워놨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이 공중에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났는데 모르드개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만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니까 감히 한마디 못하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모르드개와 같은 충성된 사람을 저렇게 모함할 수가 있느냐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때 잘됐다 하고는 그냥 막 털어내버린 거죠. 그러니 하만은 자기 주변에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 짓을 해야 사람이 붙지. 사람 짓을 안 하니까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권세가 있을 때는 사람 짓을 하지 않아도 간사하게 옆에서 뭐 좀 이득이나 볼까 하고 붙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권세가 뒤로 없어져 버리면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성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에 뭐라고 그러대요? 그러니 참 불쌍한 것이 이런 하만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 아이 모르드개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하는 것까지 겹치니까 이제는 설상가상이 되어가지고 당장 그냥 거기에다가 장대에다 달라고 했습니다. 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7절 한번 따라하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이리라. 다시 한번,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자기가 빠진다 그 말입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이리라. 그러므로 하만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마디 더 붙여요. 장대를 세우는 자는 그 장대에 자기 목을 맬 것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사람을 모함하는 한다든지 그런 그 야비한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야비한 짓에 자기가 걸려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하만과 모르드개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소하고 감정적이고 뭐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악한 꾀를 가지고 함정을 판다든지 장대를 세운다든지 돌을 굴린다든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면 밥을 굶고라도 한사코 말려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결국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치이고 자기 목이 메입니다. 결국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렸는데, 참 여러분, 왕과 하만의 관계가 어떻게 순식간에 이처럼 썩은 밧줄이 끊어지듯이 금방 끊어질 수 있습니까? 참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계에서는 흔히 보는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가까웠던 신복 사이가, 주종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는데,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참 세상에 몸담아서는 안 되는 데가 정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정치라는 세계가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왕과 하만의 관계가 이처럼 금방 하루아침에 그냥 싹둑 잘려버리는 거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내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만의 몰락을 보면서 불과 이틀 사이에 하만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분 임하면 얼마나 무섭게 그것이 처리가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끔은 느린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심판은 대단히 빨라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니 악인이 한때 세력을 얻은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도도한지 큰 푸른 나무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날 때 보니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겠더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푸른 나무가 순식간에 잘리는 것처럼 그 악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대단히 빠르고 무섭게 철저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참 하나님께서 저런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원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더디게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행한 태도도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아무리 하만이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신복이요 자기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그가 지금 처형을 당하는 마당에 정당한 어떤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사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조사해보지도 않고 당장 나무에 달아버렸다는 것은 왕치고는 참 행편없는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앞뒤가 없이 충동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수에르 왕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만을 처리하는 데는 더 그런 성격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아수에르 왕의 성격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만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왕도 하나님의 손에 지금 쥐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지 왕이 제 마음대로 안 해요. 하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왕을 완전히 하나님이 손에 쥐고 칼처럼 흔들어버려요. 그러니 왕이 무슨 생각을 할 리가 없죠. 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다 하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왕은 오히려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8장에 잠깐 들어가면 이제 하만은 사라지고 왕의 노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살아남았고 또 어떤 면에는 더 세력을 얻었고 모르드개는 지금 참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만은 하만이 처단되었다고 해서 이미 공포된 법이 지금 무효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만 지나면 유대민족 전부가 몰살당하게 되는 이 법은 유효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폐지시키느냐,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서 왕이 명령한 이 법을 취소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에스더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요.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왕이 자기가 내린 법이기 때문에 하만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일에 왕 자신이 함께 동참했고 왕이 이미 허락을 한 일이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되면 이것은 왕의 권위와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또 한 번 번떡이는 지혜를 동원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개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8장에 들어가면 모르드개를 앞에 내세워서 왕 앞에 소개합니다. 모르드개가 자기의 양부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개가 공로를 세운 것도 있고 이제는 하만이 또한 없어졌고 이런 마당에 모르드개가 자기 왕후와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진 혈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잘되었다 하고는 왕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이 내린 조서, 법을 지금 취소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기 힘을 키워야 되고 자기 배후를 좀 더 든든히 해야지 왕을 설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로 하여금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에스더를 도울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왕이 이것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에스더는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에스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모르드개가 자기 배후에 있는 이런 유리한 위치에서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또 한 번 모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에스더가 대범하게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왕 앞에 이제는 자기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6절 보면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하고 나오죠. 내 민족의 화당함을 그리고 나서 자기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밝힌 것입니다. 왕에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설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전통으로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딸을 왕후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전통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의 딸이라는 것을 왕이 알았으면 아마 그 시간에 왕이 에스더를 폐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신분이 굉장히 불리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도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안심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자기의 그 권력과 자기의 영광까지도 이제는 앞에 받쳐놓고 왕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에스더는 왕 앞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절 끝에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막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안 살려주면 나는 큰일 납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역시 여자의 눈물은 강합니다. 그래서 왕이 약간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4절 보니 에스더에게 다시 금호를 내어밀어서 에스더로 하여금 이제 정정당당하게 왕 앞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여자의 눈물을 보고 이를 믿지 말라. 마음대로 우는 것이 여자의 천성이니까 말이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유럽의 유명한 지성인이었던 볼테르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남자가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대도 여자의 한 방울 눈물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물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돼 있고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여자 눈물 앞에서는 사죽을 못 쓴다 이런 뭐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에스더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앞으로 남자를 대각성 전도 집회 인도하는데도 이 눈물을 많이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눈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이 왕이 내린 이 조서를 취소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자 분명히 이 문제는 왕의 권위나 체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인 줄 알면서도 역시 그 왕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금방 취소해버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조서를 다시 써서 왕의 이름으로 공포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개는 이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 흔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안에는 하만이 지금 내린 조서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유대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드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조서가 내렸고 1월 달에 이미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만은 9절 보면은 다시 그 조서를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을 모르드개가 내리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3월. 그러니까 약 두 달을 더 지체하면서 준비 작업을 하고 그 조서를 바꾸어 내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지금 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두 가지 정리하고 끝냅시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몇 가지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만과 같은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얼마 지나면 우리도 악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깨끗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현실에 아직도 권세를 휘두르며 선한 자를 압박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세계도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마음에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만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 파멸을 부른 최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하만이 그렇게 자기 몰락을 빨리 가지고 온 최초의 원인이 뭐냐고요? 제일 최초의 원인, 동기.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뭐 안 하는 거요? 절하지 않는 거.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으니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콧날이 약간 다쳤는데도 그것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감정 소화를 못해서 일을 벌려놓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자기의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최초의 문제는 감정입니다. 제일 최초의 문제는 자기의 교만에서 오는 감정 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정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 가졌던 동기는 시기였습니다.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에 자기 모함하던 사람들과 자기 처자들이 함께 빠져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비참한 꼴을 우리가 봅니다. 최초의 시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감정 하나 다루지를 못하다가 자기 파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꼽아도 5명은 꼽습니다. 조그마한 감정 하나 다루지 못하는 사소한 동기 때문에 자기 파멸을 가지고 온 사람들.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이 교만합니까? 이 교만부터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조그만한 문제로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그만한 문제로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감정 상합니다. 조그만한 문제로 감정 상할 때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을 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망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닐 문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사소한 감정 하나 다루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를 끼치고 자기도 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수에로 같이 악한 왕도 자기가 약속한 소청을 남김없이 다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 아멘.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수에로같이 악한 왕도 사랑하는 왕후에게 그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해놓으니 자기 체면이고 자기 권위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모든 약속한 것을 다 주는 것을 볼 때 아수에로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얼마나 다 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에스더처럼 진지하게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